수십 남아서. 거봐. 그래서. 에이, 신랑이 꿈에 죽은 혼신이 자꾸 나오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불쌍하기가 그지없고 추워, 자꾸 내가 춥고 으시시 떨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배고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왜 이렇게 슬퍼요? 응? 자, 주소 좀 줘봐. 아, 고양시 송도 이름이요? 아들 나이는? 지금 생일에, 저기, 생일에. 아니, 이거 음력 아, 생일. 음력 6년 10 음력으로 하네. 아니, 근데, 우리 언니, 신랑 있어요? 신랑 없죠? 응? 신랑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랑이, 어? 지병으로 간거 아니죠? 잘했어? 응? 근데 왜 이렇게 추워, 언니야? 신랑이 어떻게 가셨어요? 물에 빠졌어?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신랑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횟수로 7년 됐어요. 이 신랑이 뭐 사업했어요? 직장 다녔어요? 사업했어요? 금전으로 뭐 많이 힘들었어요? 글쎄, 집에 와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신랑 가시고 언니도 지금 많이 안 좋고, 언니 수가 나쁠 때 신랑이 갔어요. 어? 이 삼재가 들, 언니가 삼재 때 신랑이 간 거야. 응? 근데 언니 사주로 보면은 남편의 그늘자가 없어. 팔자에 남편 그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타깝다, 언니야. 응? 안타깝고. 근데 이 신랑 진욱이 해줬어요? 천둥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어? 그냥 왜? 저는 무교라 그냥 그런 거 생각 못 하고 있었고. 아니, 무교래서 그렇지. 교인들도 천도는 하는데, 이 신랑이, 자기 명을 다 하고 간게 아니잖아. 못다 먹고 못다 쓰고, 어? 이 사람이 지금, 내 나이를 지금 다 하고 간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응? 네, 없어요. 우리 사신랑이 못 잊어라, 잊어라. 아, 저승도 반기래요, 이승도 반기래요, 언니. 언니한테 못 잊어라, 잊어라. 지금 하고 있어. 울분이 많고. 이 죽은 혼신이 자꾸 넋이 자꾸 실려서, 응? 언니, 이 진욱이를, 절에서는 천도고, 우리는 이제 망제 진욱이라고 해요. 이제 왕생극락을 시키는 건데, 이 사람이 좋게 가지 않았잖아요. 지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명을 다한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한이 많고, 원한이 많고, 자기가 또 꿈을 다못 이루고 가시고, 자기가 못다 살고 갔으니까, 불쌍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야. 어? 자식도 없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고요. 그냥 그전에는 그냥 꿈에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길래 그냥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쉬고 거봐, 나와서, 예, 거봐. 그래서. 에이, 신랑이 꿈에 죽은 혼신이 자꾸 나오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봐봐, 가신 지 지금 7년이면 해탈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해탈도 못 벗어. 자기 자살찌개 저승에서도 문을 안 열어준대. 그러면 본인이 어찌됐든, 응? 안땅마님으로 본인이 같이 부부의 인연으로, 응? 같이 한 입을 자꾸 잡는데, 본인한테 지금 이틀 걸로, 3일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건 좋지 않은 거야. 그러니 언니가 뭐가 좋아? 모든 게 지금 만사가 다 귀찮고, 응? 너무 우울해, 언니야. 어? 꿈에 남편이 나와서 이렇게 옆에 서성거리다가 가고 그러니까, 예, 마음이 아프죠. 그쵸. 아프고, 불쌍하고, 예, 그런 건 있죠. 우리 언니가 본인이 계속 혼자 살지는 않을 것 같고, 당신도 재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안할 거예요? 글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혼자 살지는 않을 것 같고, 결혼을 또, 뭐, 재혼을 할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망제가 좋은 데로 가서 저승에서라도 언니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고, 좀이 구슬에서 이 망제님을 잘 달랬으면 좋겠다. 불쌍하기가 그지없고 추워 자꾸 내가. 춥고 으시시 떨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배고파. 응? 근데 꿈을 이렇게 꿨다고 생각하고 힘들긴 해서 왔는데 이걸 꼭 구슬해야 된다고 하시니 제가, 저는 부당이잖아요. 그쵸? 그럼 넋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슬을 하고 안 하는 거는 언니의 선택이야. 이 무당이 강요는 안 해요. 하지만 본인이 지금 답답해서 왔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대주가 지금 죽은 고인이 편치가 않아. 어? 그리고 자살기에 갔어. 근데 본인이 뭐, 굿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굿은 기원이에요, 언니. 우리 무당이 넋, 혼, 한을 가지고 밥을 벌어 먹고 삽니다. 어? 자, 이 망제가 편안해야, 어? 산이가 편안한 거야. 예전 고인을 자꾸 언니가 자꾸 꿈에 섬기면서 자꾸 같이 찜찜함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뭐, 무당이 공짜로 밥 벌어먹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하려는 의도지, 제가 막 본인한테 강요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찌됐든, 자기 목숨을 자기가 구차게 안고 간 거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그 옆에 있었던 본인이, 그냥 죽었으니까, 그냥 나 머리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꿈에 나타나서 서성거리고 이러는 거는 좋지 않은데, 언니가 찜찜함을 가지면서, 글쎄 나는 우리 언니가 조금 일을 해서, 이 고인을 좀잘 달래서, 우리 언니도 좀 인생을 마무리를 하기까지는 좀 다복하기를 원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은 갖지 말고. 제가 굿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뭐또 다른 뭐좀 마음이 불편해서 오긴 했죠. 그리고 근데 굿까지는 생각은 못했고 어떠한 해결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또내 마음이 편한. 해결점은 당신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하고 영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좋은 데로 가라고 마음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되는 거고, 이 꿈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망제가 좋은 데로 못 갔어. 그리고 이렇게 자살기에 간 사람은 저승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연불공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비춤을 좀 춰서 우리가 조금 이 망제님을 좋은 데로 가라고 의동설을 좀 해줘야 산 사람도 언니도 두 다리 뻗고 지금 올해 언니가 수가 무척 사나운 수인데 몸수가 내년에는 되게 올해 원진에 내년에 상충이야, 언니야.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신중히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뭐, 그거는 본인 자유니까, 뭐 또,
꿈에 좀 비치거나 그러면 예약을 잡고 괜히 생각이 바뀌면 저한테 다시 예약 잡고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그래도 이 자리에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요. 네네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조심하세요. 결정되는 대로 예,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